오늘 이데일리 2024년 5월 16일자 기사입니다. 윤 대통령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 공동문서 서명 이라는 기사입니다.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, 국방 및 개발 협력 등 논의.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국방협력과 개발협력, 인프라 건설 등 양국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합니다. 행사는 방명록 서명과 기념촬영 이후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. 이어 두 정상은 공동문서에 서명을 할 계획입니다. 12시부터 정상들의 공식 오찬이 시작됩니다. 윤 대통령이 훈 마네 총리와 만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. 윤 대통령은 작년 9월 7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방문을 계기로 훈 마네 총리를 만났습니다. 전날 한국에 도착한 마네 총리는 18일까지 공식 방한 일정을 진행합니다.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일정은 공개하지 않고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지막으로 공개석상에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. 앞서 이뤄진 한국 루마니아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김 여사는 비공개 행사 일정만 소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우리 정부는 동남아시아 뭐 캄보디아는 물론이고 동남아시아 국가나 또는 부상하고 있는 인도 또는 아프리카도 다양한 교류가 필요하고 정상 외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. 또 방산산업에 관심이 있는 여러 나라는 나라와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특히 핵 개발이나 전기차 소재에 들어가는 희귀 광물은 아프리카 후진국이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발빠른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. 우리 정부가 세계적인 전쟁이라는 악재 속에서 직접 전쟁하는 국가에게는 우리나라는 그 군사 무기를 팔지 않지만 자국을 방어하고 보호하려는 국가들이 한국 방산에 관심을 갖고 구입하기를 원하는데 발빠른 방산 세일 외교도 매우 필요하고 또 그 더 날마다 발전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봅니다. 이런 방산 산업에 한화라든지 현대가 이렇게 관여돼 있더라고요. 그런 국가들이 아주 애국 기업이죠. 이렇게 이런 또 전쟁이 일어나면 세계 경제가 어려움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또 이런 방산 우리 한국 K-방산이 또 많은 전쟁으로부터 자기국을 보호하려는 사람들이 이걸 구입해서 국가와 그 나라를 지키려는 그런 방어용으로 많이 구입하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윤 정부가 방산산업에 놀라운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고 봅니다. 개인적으로. 오늘 이데일리 2024년도 5월 16일자 기사 윤 대통령 캄보디아 총리의 정상회담 공동문서 서명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.